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탑10. 저는 장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올여름에 혹시 해변 가십니까? 해변이요? 해변. 영어로 비치인데요. 원래 비치죠. 전 절대 안 가죠.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갑니까? 아, 글로죠. 네. 왜냐면 네. 우리 교수님이 약간 그 좀 나이가 드셔갖고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에 가지 마라. 네. 그런 오래전부터 그 얘기 듣고 잘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 처갓집이 네. 해변이잖아요. 근데도 장모님이 올 네. 여름에 온다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그거 뭐라 사람이 합니까? 많아서? 네, 절대 안 가죠. 근데 올해는 네.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치에 가더라도 네. 조심하자. 아, 가긴 네. 가는데 네. 조심하자?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네. 올여름 비치에 가요? 안 가요. 네. 이런 조심. 네, 조심하자. 조심. 단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왜 이런 제목 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비치는 여러분들 꿈만 같은 약간의 해변 같은 데서 노는 건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제목을 썼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흔히 얘기하는 피해주가 바로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저희가 여태까지 예. 코로나19에 대해서 살아남거나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예, 오늘 반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피해야 될 빛이.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비치에서 네. 우리 교수님이 운을 띄우시면 제가 얘기할까 아니면 제가 운을 띌까요? 원하시는 거. 제가 띄겠습니다. 원하시는 비치에 예. 비. 예. 예. 부킹. 부킹. 예. 술 마시는 부킹이 아니라 예약하는 부킹이죠. 부킹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네.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 회사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회사가 대표적인 게 뭐 부킹홀딩스 같은 회사가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행 네. 가겠습니까 지금? 저랑 가죠. 네. 아니 갈 수도 없죠. 법으로 네. 금지가 돼 있고 네. 특히나 또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그 감염이 네.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혹은 해외를 가면서 네.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부킹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킹 온라인 여행 사이트는 피하자라는 얘기했고요. E입니다. 예, E 영어 E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아, 예, 이건 약간의 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공연장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죠. 뭐 극장도 네, 그렇죠. 있을 거고 뭐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놀이공원, 테마파크 같은. 아, 전 안 가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극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것도 조심하자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B, E까지 있고요. AM, A. 에어라인. 예, 일단 아 항공주는 예, 진짜 예. 머리 아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그 방송할 때 제가 언뜻 들었더니 네. 백신이 나오고도 네. 오랫동안 안 탈 것, 안 갈 것 그게 비행기 아니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유럽에 좀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올 여름에 네. 내년까지도 안 가죠? 아, 내년까지도요? 전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까지도 네. 하여간 뭐 이거는 그 왜 그냥 여쭤보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네. 예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페스토피가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 네. 거의 방독면 수준 끼고 갖고 그런 게 뭐하러 그렇군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땐 다 좁게 앉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머리 아파서 탈 마음이 없고요. 다음은 C입니다. 예, C. 크루즈 앤 카지노. 아, 크루즈는 뭐 할 말이 없죠. 네, 크루즈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바다에 떠 있는 네. 자체가 네. 거의 유령선처럼 떠다닌다는 소문이 있어갖고요. 네. 일단 피하자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마지막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H입니다. H. 호텔 앤 리조트. 호텔 앤 리조트. 네, 네. 네. 역시 이제 모든 여행 사이트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때 보통 호텔에서 묵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제목은 예, 정말 멋있게 만났는데 예, 예. 느낌으로 보면 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유 저는 하여튼 싫어요. 예. 그 갈 마음이 없습니다. 예. 아, 주식도 딱 보면 제가 살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러면 뭐 대표적인 기업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 어차피 맞아. 왔으니까 네. 보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회사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관련된 회사 이름에 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 있죠. 예. 네. 한국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그러면 숫자를 어렵게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써도 되지만 예, 숫자가 예, 있긴 있죠. 그 예. 빠른데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티커 혹은 심볼로 해서 네. 영문 약자로 대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오는 화면에 보게 되면 회사 이름은 부킹홀딩스지만 네. 이 회사의 티커는
BKNG. BKNG. 약간은 연상이 됩니다. 약간 연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어느 회사가 이 회사가 어디에 속하돼 있냐. 아까 얘기했지만 부킹에 속하돼 있는 네. 이런 회사들은 일단 피하자는 얘기죠. 네. 일단 익스피디아라가 네. 쭉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 겁니다. 네. 이런 회사 피하자고 좀 보면 될 거. 이것도 역시 다시 얘기하지만 빛의 빕니다. 네. 그 다음에 그다음은 예. 그 2위로요. 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 쭉 아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예. 네 번째 있는 건 월트 디즈니. 예. 월트 디즈니는 누구나 다 아는 회사.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만 지금 오픈 예. 다시 예. 재개돼 있고요. 예. 일본이라든가 유럽, 미국에 지금 디즈니랜드 다 지금 개장이 안 되고 있고 빨라야 뭐 연말 뭐 얘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좀 빨리 재개장하려고 그러지만 하더라도 잘 안 가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월트 디즈니 같은 대표적인 것들이 2위에 속한다는 네, 보셔야 예, 되겠고요. 예. 다음에 항공도 한번 볼까요? 예, 항공주 보시죠. 아, 예. 이거 참 마음이 아픈데 제 주가가 예. 많이 빠져갔고요.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다들 들어봄직한 만 예, 맞습니다. 됐고요. 얼래스카 에어라인, 에어 캐나다까지 해서 대부분이 항공주 A, A가 여기에 예.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뭐죠? C인데 C. 다음은 C. 네. 아까 얘기했지만 크루즈 앤 카지노 회사들인데요. 네. 일단 뭐 카니발 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뉴알 캐리비안 크루즈. 이제 크루즈는 아마 너무나 많은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네. 없는 것 같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라스베가 샌즈 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지노 회사인데 이것도 호텔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혹시 교수님 만약에 네. 라스베가스 샌즈에 네. 내가 티커를 생각 안 난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라스베가스 샌즈가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영문에 오시면 영문에 오시면 그 늦는 난에다가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예, 한글로 예, 예. 라스까 치면 딱 알아서 찾아 그냥 예. 염소 한 번에 끝내거든요. 예, 딴 데 가실 필요 없고요. 가시면 되죠. 글로벌 예. G에 들어가셔서요. 예. 바로 라스까지 치면 딱 써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 호텔을 볼 건데 호텔 메리어트 호텔 그 다음에 뭐 힐튼 예. 하얏트 호텔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나마 지금 비즈니스는 일부 네. 되지만 네. 아, 지금 뭐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 아시는 내용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런 쪽은 조심하자. 올 여름 적어도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앞선 시간에 저희가 영문의 주가를 통해서 주가라든가 예. 이런 매출 이런 걸 봤는데요. 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재무제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 보여드려야죠. 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나는 이게 뭐 아까 전 시간에 봤지만 매출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숫자로 진짜 딱 숫자로 보여주면 내가 알아서 판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라는 분을 위해서 지금 역시 영문 G 화면 번호 2655번에 가시면 실적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이고. 숫자가 나옵니다. 네. 딱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항공주 델타항공의 실적을 같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분인데요. 갑자기 매출액이 쭉 가다가 쭉 네. 가다가 지금 세전이익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는 모습이 아이고, 예, 네. 그것도 크게 빠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가장 편한 게 뭐냐면 EPS 주당순이익이죠. 네. 주당순이익이 2.21달러 네. 2.31달러 1.7달러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0.84달러로 훅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이고 전망치를 이건, 보면 예. 주당이 이게 전망치 더 오르네. 4분기까지 다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굳이 내가 차트를 그리지 않더라도 숫자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꽤 큰 거거든요. 이거 봐도 아 일단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사이트 뒤질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아 힘들죠.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끝나고요. 네. 직접 글로벌 G에서 보는 화면 직접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HTS를 까셔야겠죠. 까신 다음에 화면 번호를 외우셔야 돼요. 아, 물론 외우지 않아도 볼 수 있지만 깔끔하게 화면으로 끝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655번 네.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2655번 누르면요. 딱 이미 떴는데 제가 마지막에 봤던 종목이 디즈니였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 뭐 디즈니는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을 아까 뭐 항공주 같은 델타항공이요. 델타항공. 네. 델타항공.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DIS가 디즈니의 심볼이었고요. 네. 델타항공 심볼은 저는 외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쳐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글로 써도 된다. 네, 그렇죠. 네. 일단은 DAL 칩니다. 네. 딱 하면 델타가 맞으면 델타 에어라인스라는 딱 올라오죠. 네. 확인 누른 다음에 딱 하면 조회 누릅니다. 네. 그러면 연간도 있고 분기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연간 분기, 분기로 보죠. 분기 조회하면 아까 저희가 보면서 네. 나름 저희가 좀 미안했던 그 안 좋은 숫자가 보이거든요. 네. 보신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EPS가 마이너스 0.84의 실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이 쭉 연결되고 있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면 아 델타 항공은 올해는 별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내년부터 될 것 같은 생각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안 좋았지만 어려운 종목 때 실적을 본 거고요. 네네. 아까 또 잠깐 했지만 그러면 네. 실적 일정을 또 어디서 봐야 되냐. 아, 실적 일정 몇 번입니까? 1657이요. 1657.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수님은 금방 했기 때문에 외우신 건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2657번을 눌러보겠습니다. 2657번 딱 하면 딱 열리거든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금일 나오는 전체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주, 네. 그다음에 금월 네. 이건데 저희는 하나의 종목을 딱 찍고 싶잖아요. 그렇죠. 종목별 이걸 누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델타부터 여러 가지 보면 되는데 델타는 아까 봤으니까 디즈니요. 디즈니. 디즈니. 네, DIS 네. 눌러보면 디즈니가 딱 뽑혔죠. 월트 디즈니 딱 한 다음에 네, 조회 누르면 디즈니의 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온 확정치가 마지막 실적이었거든요. 그렇죠. 2020년 5월 5일 실적이 딱 나온 거죠. 이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발표 일정 그때 나왔던 실적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영문 글로벌에 있는 화면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을 조심하자. 네. 그 다음에 이 빛에 대한 실적도 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적의 일정까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여름은 이제 휴가 안 가시는 걸로? 전 추득가를 가더라도 빛에 갈망 없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실적이고 실적 어디서 본다? 영문 글로벌 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요.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